자, 오늘은 바로 저기 실기시험을 치러 가는 날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한 7시 정도 되는데 8시 반까지 함안에 있는 시험장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오늘 치는 시험은 이제 지게차 운전 기능사 실기 시험을 치는데 솔직히 필기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 조금만 공부하면 조금만 책 보면은 뭐 어떤 책이 좋다 뭐 이런 것보다 그냥 보이는 책 아무거나 사가지고 그걸 공부하면은 기출 문제 풀어보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실기 시험은 제가 학원에서 연습했던 대로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뭐 실수나 따로 실수나 이런 것만 안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기 시험을 접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시험장도 좀 뭐 제한적이긴 하고 시험 치는 인원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시험을 칠 수가 없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을 접수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접수하는 날 뭐 오전 10시부터 딱 접수를 시작했는데 와, 첫 번째 실패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날 원하는 시험장에서 접수를 했는데 다 해가지고 착착착 넘어가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결제할 때 카드 번호 입력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를 딱 했더니 바로 그 사이에 정원 초과됐다고 바로 취소가 돼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제 그 이거는 무통장 입금으로 해라. 그러면은 거기서 가상계좌만 나오면 바로 이제 그 접수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남는 시간 아무거나 접수했어요. 그냥 그때부터는 한 번 실패하면은 뭐 답 없어요. 그냥 바로 아무거나 남는 거 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8시 반 시험 그리고 장소는 다행스럽지 못하게도 제가 원하는 장소로 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함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지게차라던가 굴착기라던가 이런 거를 실기시험을 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접수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학원에 시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든 중장비 학원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여기 굉장히 촌이거든요. 막 뒤에 이렇게 막 풀들이고 진짜 막 흙이고 이런데 지금 아직 시험 시작 전이라 보안 때문에 그런지 저기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막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밖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시험을 잘 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8시 반에 시험이라고 해서 갔는데 8시 반에 딱 하면은 그 감독관님께서 그 이제 참가한 사람들 시험 응시한 사람들한테 뭐 주의사항 시험 내용 이런 거 안내해 주시고 뭐 출석 확인하고 휴대폰 다 걷고 그 다음에 신분증 확인하고 이제 시험을 바로 치기 시작하는데 얄라고 종이 봉투에다가 가슴에다는 번호표가 있어요. 랜덤 뽑기 해가지고 순서대로 그냥 뽑아가지고 난 오늘 10번 걸렸는데 한 8시 반에 시작이지만 안내하고 이러니까 9시 좀 안 돼서 8시 한 55분? 50분 요 정도에 1번부터 시험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난 그래서 내가 10번이니까 시험 시간이 한 명당 4분이기 때문에 4분이 지나면은 이제 타임 오버가 되니까 4분씩 10명이면 한 40분 정도 기다려야 되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시험을 칠 수 있었고 왜냐면 중간에 4분이 되기 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뭐 실격 사유에 걸려서 실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더 빨리 됐던 것 같습니다. 8번이 시험 치고 있을 때 이제 9번, 10번이 나가서 나는 대기를 하고 딱 그랬는데 그 왜 못 보게 하냐면은 시험 치는 사람이 좀 되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가급적 그런 거 부담을 안 주게 그냥 딱 두 명만 나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8번이신 분은 그 지게차에 짐 놓는 데서 좀 잘못 나와가지고 실격이 됐고 이제 9번 하시던 분은 이제 또 시간 초과로 이제 실격을 해서 저도 왠지 부담이 됐는데 학원에서 연습한 대로 진짜
딱 하니까 그대로 무난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그 시험관님들이 채점을 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으로 분류가 되고, 결과 발표는 오늘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서 이제 보름 사이,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 이제 어디 큐넷 사이트에서 합격자 발표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조회가 되는데, 사실상 이제 주행을 맞춰가지고 중간에 실격해서 딱 내리지 않으면 오지간하면은 이제 합격이다 라고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실격 사유가 되면은 거기서 감독관이 바로 호루라기 불고 바로 내리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행히 오늘은 이제 시험 응시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도 이제 요거를 출석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 굴착기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실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열심히 굴착기를 연습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